언제 그랬냐는 듯 가족과 쉬고 있는 이 녀석. 사실 별이는 외부인에겐 세상까치라지만 가족과 있을 땐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물진 않잖아. 물지. 뭐 그래도 한번 봤으니 처음보단 낫겠죠? 아까 봤잖아. 일로 와. 잘 잡으실 수 있죠?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갔다 오세요. 아니 그냥 나가면 어떡해요. 그런데 잠시 후 집 안으로 다시 등장하는 제작진.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웃겨 자라는 개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안 짖으면 좀 이상하죠. 혹시 외부인이 올 때마다 묶이는 게 더 화를 키운 건 아닌지. 줄 대신 입마개를 착용해 보았는데요. 묶인 줄을 풀어주면 조금은 덜 지저댈지. 과연 별이의 반응은? 오, 효과가 있는 것 같죠? 줄에 묶인 게 좀 억울했던 모양이네요. 하나. 하지만 다시 본래대로 돌아온 별이. 그런데 유독 한 제작진을 향해 앞에서 집요하게 짖어대는 녀석. 자리를 피하는 제작진을 쫓아가 기어이 사고를 칩니다.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했던 순간. 울고 달려들기까지 하니 이래서야 원 집에 손님은 얼씬도 못하겠는데요. 그게 애로사항이죠. 가장 큰 애로사항이 주변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 우리가 어때 초대를 하고 싶어도 초대를 못 하죠. 제가 아는 동생도 집에 왔다가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나가지고 내 방에서 문 닫고 있어 했는데 이제 또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거기서 열 때까지 문을 팍팍 손으로 하고 앞에 또 땅 파고. 이미 여럿 물려서 피해를 봤다는 손님들. 우리 제작진은 이대로 후퇴인가요? 난관에 봉착한 제작진 앞에 해결사로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약간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어울리면은 조금 안정될 거예요. 저희가. 그럼 저희 카메라 다 내려놓고 한 5분만 앉아 있을 건가요? 자연스럽게. 앉아 괜찮아. 아 저희 아버님 믿어도 될까요? 나갈 거야. 아빠 나간다. 괜찮아. 앉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조금 있으면은 저희가 움직여도 좀 괜찮겠네요. 우선 아버님만 믿고 따라한 제작진.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어쨌든 내 옆에서 가만히. 괜찮아. 우리 친구야. 친구. 네. 친구. 괜찮지? 여기? 좀 더 와봐요. 여기 왜냐면 줄이 안 와. 여기까지 줄이 안 와. 네. 그치? 아유 괜찮네. 여기까지 단 여기까지 밖에 안 오니까. 어이 착하지. 어이 착. 어이 착하다. 어이 잘했네. 저. 어이 잘했네. 아니 제작진이 줄 땐 쳐다보지도 않더니 간식도 잘 먹고 얌전해진 별이. 야 아버님 대단하신데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지금 많이 봐요. 동물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보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은 또 사람하고도 굉장히 친화력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돌발 행동보다 하게 하고 항상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하죠. 친구 우리 친구. 새나게 열혈 시청자인 아버님의 이유 있는 자신감. 자 이제 아버님 표 솔루션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미션.
그렇죠, 사진을 봤는데. 남은 경계심까지 모두 털어내기 위해 필요한 건 산책이라는데요. 산책을 하루에 몇 번 하세요? 두 번이요. 아침, 저녁 두 번. 아침에 1시간, 저녁 때 1시간 반. 야, 산책만 하루 3시간을요? 배변 활동은 워낙 밖에서밖에 안 하니까 무조건. 실외 배변만 하는 별이를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해온 산책. 아니, 진짜. 그래서인지 집에서와는 달리 제작진도 신경 쓰지 않고 산책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집에 가면 안 그래야지 이제 봤던 사람들인데 이놈아. 이제 산책을 이렇게 같이 하고 들어왔으니까 집에 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조금 더 나아졌을 거는 같은데. 조금 더 나아졌을 거는 같은데. 그러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시 시작된 공격. 별이야, 또 왜 이러니? 새끼가 어서. 너 앉아. 앉아봐. 아버님의 열혈 교육에도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온 별이. 지금의 문제 행동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솔직하게 어릴 때는 사람한테도 괜찮았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 좀 성견이 된 다음에 좀 폭력성도 있고 난폭해서. 언제부턴가 갑자기 사람들한테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한 별. 반면 가족들한테는 늘 천사같이 한결같은 모습이라는데요. 어째서 외부인한테만 공격적으로 변한 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던 걸까 싶어 더 열심히 산책도 해주고 더 많은 애정을 쏟아온 가족. 그중 아버님은 녀석에게 더욱더 각별했는데요. 자나깨나 아버님 옆자리는 늘 별이 차지. 어머님도 소파에서 잘 자요. 다음 날 별이와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출근길에 오른 아버님. 아버님이 없는 동안엔 어머님이 별이 산책 담당이신데요. 아, 별이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앞에 갈게요. 우와, 깜짝이야. 아유, 여전히 제작진을 보자 까칠까칠한 녀석. 처음 본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네. 산책하는 다른 친구들도 보이네요. 그런데 그 모습을 주시하더니 급기야 달려들 것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별이. 네. 별이야, 너 대체 왜 그래? 어? 안녕해. 안녕하고. 그 어느 때보다 흥분한 모습으로 강아지를 향해 돌진하는 녀석과. 어, 힘들었어요.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어머니. 가자, 우리는 이쪽으로 가자, 별아. 일로 가자. 안 보이는데도 계속 씩씩거리는 녀석. 아니, 왜 이러는 거죠? 전에 아파트 살던 데 산책할 때는 그 강아지를 만나서도 이렇게 싹 안 그랬어요. 그냥 가서 냄새 맡고 이렇게 상대편 개가 앉으면은 얘는 안 짖었어요. 작은 강아지들이 이제 별이를 보면 무서운지 막 짖어요. 더 짖어, 얘보다. 그러면 이제 얘가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산책할 때마다 조심해보지만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몰라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더욱이 문제는 몸집도 큰데다 힘도 세서 한번 발동이 걸리면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미안해! 안 돼, 이 새끼. 이러다 어머님도 다치시겠어요. 원래 이렇게 개들 만나면 계속 이래요? 이래요. 별아. 이미 큰 사고도 있었다면서요?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이렇게 딱 틀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다리가 저 줄에 이렇게 한 바퀴를 감아서 그냥 거기서 꼬꾸라진 거지. 보니까 뭐 연골이 파열돼가지고 그래서 수술했어요. 양쪽 다리가 힘들어요. 인적이 드문 장소로만 찾아다니며 조심, 또 조심한다는 별이의 산책. 좀 컨트롤하기 힘드셔서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시면서 산책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얘가 대소변을 집에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힘들어도 그냥 데리고 나와서 그냥 안전한 데 가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맨날 일로 오지. 그치, 별이? 실외 배변만 하는 녀석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힘들어도 매일 나올 수밖에요. 뱀도 많아요. 아, 뱀도 있어요? 세 번 봤어요. 안 무서우세요? 차고 싫어요. 아, 근데 여기로 와서 산책을 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없잖아. 낯선 사람과 개한테 공격적인 별이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딴 사람 입장이 돼서 얘가 고쳐야 될 거는 고쳐갖고 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간절해. 자, 하나, 둘, 셋. 설채연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육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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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네. 원래 보통 손님 오시면 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우선 여기 계시 마시고요. 멀리 떨어져 주세요. 조금 더 당기세요.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계시면 안 되고 최대한 멀리 가셔야 돼요. 최대한 멀리. 가장 구석. 평소 때 손님 오면 이렇게 하세요? 온 적이 별로 없어요. 온 적이 별로 없어요? 손님 오면 별이 때문에? 손님 오면은 저 구석에 묶어놓고. 저쪽 구석? 네, 저쪽인데 오늘은 이쪽에. 네네.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묶어놓고. 이건 안 움직이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좀 공격적인 모습 보이면. 괜찮아. 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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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앉아. 일로 와, 이리. 이리. 앉아. 앉아. 괜찮아. 괜찮아.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는 설 전문가. 오늘 아버님 말을 아예 싹 피해버리네. 좀. 네. 평소와 달리 금세 안정을 찾은 별이. 제작진과의 첫 만남은 지금과는 달랐는데요. 안 돼. 집에 들어가도 괜찮나요? 취이 진정되지 않아 모두가 우왕좌왕했었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선 순서도 잘 안 잡혀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할까 말까라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 딱 들어갔을 때도 분명히 별이가 저한테 아 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대로 계셨어요. 네, 그대로 계셨는데 지금도 보면 가자 가자 이럴 때가 아니에요. 말로 할 때가 아니고 몸으로 정확하게 보여줄 때. 막 세게 팍 잡아당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흘러가는 대로 넌 날 따라와야 되라는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고 아 누군가 오면 아빠가 이렇게 하고 나는 여기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그냥 습관이 되듯이 딱딱딱딱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앉아. 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보호자의 헷갈리는 태도가 문제를 더욱 키워왔다는데요. 괜찮아. 어머님 너무 웃으셔. 이건 양방향 소통이 안 되는 게 별이는 하나도 안 괜찮은데 자꾸 아빠가 옆에서 괜찮대. 강아지들이 사람의 감정을 아는 방법이 표정, 그리고 말투, 그리고 냄새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뭔가 칭찬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산책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 뭔가 해결하려고는 안 하고 막 옆에서 웃고 있어. 별이 입장에서 강도가 들어왔는데. 별이에겐 외부인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괜찮아. 우리 친구야, 친구. 안녕하세요, 손님이야. 보호자는 친구라고 강요만 할 뿐
심지어 혼을 내기도 했는데요. 누가 옛날에 누가 아 이게 아, 뭔가 무식해 이게. 해야 될 것만 딱 벗어나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칭찬을 할 때는 너무 친절함으로 가고 혼내는 모습 보이실 때는 약간 선을 넘어가는 앉아. 아버님의 대처 과연 녀석에겐 어떻게 작용해 왔을까요? 기다려.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이것도 스트레스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별이의 행동들을 다 찍어가지고 스트레스 시그널의 교과서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아빠가 기다려 라고 했을 때 다리 들고 있죠. 눈 안 마주치려고 피하죠. 지금 털죠. 진짜로 교과서적으로 스트레스 시그널이 진짜 계단식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와, 나 왜 스트레스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가족분들은 지금 별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지금 별이의 세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가족들이랑만 있을 때 빼고는. 유독 별이가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불안을 느끼며 경계하는 이유 또 있다는데요. 진돗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기 집 네. 지키는. 그리고 뭐 자기 집 잘 지키고 주인만 따르는. 우리가 충성심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충성심이라는 게 거꾸로 생각하면 배타적이라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만 알고 그 사람들만 안정적인 거고 나머지는 불안한 거야 라는 유전적 성향을 우선 타고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재밌는 경험을 했냐예요. 사람들은 우리 가족, 그리고 사무실에 또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봤었죠. 사람들은 보기만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아쉬운 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그 시기인데 그 세상이 다예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세상이 다여 그냥 이 세상 이외에는 다 무서운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 우리 엄마 아빠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친구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외계인 온 것 같은 거죠. 모든 진돗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진돗개라는 종 자체가 사람의 목적, 즉 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많이 만들어낸 종이고 이런 성격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진돗개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성심, 다르게 말했을 땐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별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커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유전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2개월에서 4개월의 사회화 시기입니다. 근데 별이는 이 사회화 시기도 잘 보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공간에 들어왔을 때 방어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방어적 공격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시작할 건데요. 가장 처음으로 할 건 공격성은 필요 없어 라는 교육이에요. 그동안 별이 머릿속에는 여기는 내 공간이고 내가 이렇게 짖으면 사람들이 간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뒤집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별이한테 차근차근히 다가갈 거고요. 공격성이 보이면 오히려 움직이지 않고 거기 그대로 서 있을 거예요. 으르렁거리거나 짖으면 제가 그대로 서 있을 거고요. 짖거나 공격성 이외에 그 어떠한 행동을 하면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건데 그 칭찬이 뭐가 될 거냐면 지금은 간식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별이의 공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한 가지. 우선은 보호자님들이 옆에 계시면 더 강하게 짖을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약간 멀리 떨어져 볼게요. 네, 이쪽에서 계셔보세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중요한 점은 우리가 구조상 지금 감독님들이 최대한 덜 움직여주셔야 돼요. 별이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외부 자극을 최소화시켜줍니다. 오케이. 해볼게요. 설쌤의 등장에 무섭게 짖기 시작하죠. 외부인은 강도와 다름없는 적대적인 존재로 여겨온 별이.
별이와 설쌤 그 누구도 물러설 줄 모르는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는데 오히려 방금처럼 고개를 돌린다거나 조금 공격적인 모습이 줄어들었을 때 제가 거리를 멀어져주고 제가 없어질 거예요. 계속 반복해볼게요. 또 한번 시도해보는데요. 하지만 다시 또 짖기 시작하는 별이. 가족분들 별이 눈 마주쳐주지 마세요. 가족이 반응하지 않으니 스스로 차분해진 녀석. 오, 잘하고 있죠? 점점 많이 줄어들죠? 네. 굳이 공격적인 모습을 안 보여도 내가 진정되고 차분히 있으면 내가 강도라고 생각했던, 외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멀어져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족분들이 편을 안 들어줬거든요? 이제 세 분이 옆에 한번 앉아보세요. 이번엔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진돗개 별이 그 점을 이용해 다음 교육을 진행해 볼 텐데요. 방금은 외부인이 와서 이 공격성이 필요 없다라는 걸 좀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것만 한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아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보호자님의 리더십이 올라가는 게 필요해요.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왔다 갔다 했을 때 얌전히 잘 있으면 칭찬. 네. 제가 뒤로 빠져 있을 테니까 별이한테 앉아 기다려 깔끔하게 한 번씩만 딱 얘기하시고 앉아. 그렇죠. 앉아. 네. 교육할 땐 목소리도 손 동작도 크고 명확해야 반려견이 더 잘 인식할 수 있겠죠? 옳지. 옳지. 그렇죠. 외부인을 보고도 짖지 않고 기다리면 바로 칭찬. 옳지. 옳지. 다음 단계가 될 거예요. 이제 언제 옳지 할 거냐면 저 쳐다보고 그 다음에 아버님 눈 쳐다보면. 네. 뭔가 싫어하는 거에 빠졌다가 그걸 자기가 스스로 이겨내고 흥분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교육이에요. 기다려. 내려. 외부인 등장에도 보호자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과연 별이는 보호자를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별. 별. 옳지. 네, 좋아요. 얘도 잘 못 참는데. 이번에도 손쉽게 패스. 우리 이제 아까 했던 거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약간 시나리오를 짜서 너무 잘하니까 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아, 나 연기 진짜 못하는데. 큰일이네. 아이, 오빠! 아이, 오빠! 오빠! 이러면 이제 가만히 있을게요, 저. 똑같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되면 첫 1단계 교육부터 다시 반복하면 되니까 포기나 좌절하지 마세요. 거기 상황은 재도전. 아이, 오빠. 아이, 오빠. 아이, 오빠. 얘가 그렇게 살았다며. 아, 네. 어? 아이고, 엄청 잘하네. 근데 왜 이렇게 착해? 너무 착해졌네요. 칭찬, 칭찬, 칭찬. 옳지. 옳지. 체면 다 내려놓은 설쌤의 불꽃 연기에 성공.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기다려. 네. 옳지. 너무 잘했어. 방금 상체를 숙이는 순간 한번 움찔했어요. 이게 되게 공격적. 네, 움찔했어요. 공격적인 신호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는 것도 해보자.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가져갈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옳지. 옳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런 애 처음 봤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 더 남았죠. 그래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개한테도 공격성을 보였던 별이. 이유가 뭘까요? 눈빛이 뭐 장난 아니네. 털이 다 섰어. 네, 털이 일어났다는 건 뭘까요? 흥분해. 네.
이 모근에도 근육이 있잖아요. 네. 근육이 연결돼 있어서 긴장을 해서 그 근육 긴장이 쫙 되면 모근도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긴장했다는 뜻이죠. 극도의 긴장. 그리고 되게 위험한 게 지금 보면 헥헥거림이 적어요. 어? 그게 무슨 상관이죠? 헥헥거리는 아이들이 오히려 덜 위험한 거예요. 대부분의 무능개들은 물기 전에 입을 꼭 다물어요. 입질 직전에 아주 위험한 신호였는데요. 아, 근데 개를 봤을 때는 사람에 대한 거랑 좀 달라. 사람에 대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방어적 공격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개를 봤을 때는 공격적. 약간 공격적인 모습이 더 많이 보여요. 꼬리가 바짝 올라왔다는 건 되게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근데 약간 사람 들어왔을 때는 저렇게 안 올라가 있고 약간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귀도 뒤로 넘어가지 않고 앞으로 딱! 아우 그러네. 네, 저 상대방의 행동을 더 유심하게 소리나 이런 걸 더 유심히 잘 듣기 위해서 뒤로 넘어간 게 아니라 앞으로 딱 하고 있고 사람을 경계할 때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동물한테 공격적 신호를 더 많이 보인다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건 다른 강아지에 대한 공격성은 싫어서가 아니라 본능적인 공격성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어요? 1년까지는 접근을 했을 때 공격하려고는 하진 않고 서로 얼굴 맞대고 있었어요, 그냥. 으르렁은 안 했어요, 혹시? 으르렁 안 했어요, 먼저. 얼굴만 맞대고 있었어요? 예, 얼굴 이렇게 맞대고 냄새까지도 맡았는데 이렇게 맞다 보니까 상대편이 유독 으르렁거리는 개가 있어요. 그쵸, 그때 있죠. 그때 이제 이렇게 맞다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자,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서 되게 많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1년, 개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 네. 개충기. 그 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가도 네. 한 7, 8개, 빠르면 소형견들은 7, 8개월, 대형견들은 한 10개월에서 1년 사이부터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고 두 번째, 산책하면서 모르는 개랑 자꾸 친구라고 만나게 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산책하면서 자꾸 다른 개 오면 친구 친구 하면서 자꾸 만나게 하지 마세요. 누가 친구래요? 그러다가 그런 친구 한번 만나면 지금 별이처럼 되는 거예요. 친구 사귈 준비가 안 된 반려견에게 친구는 서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유념하세요. 친구야 친구. 별이는 친구가 아니야, 아닌데 친구였지. 자꾸 친구래잖아. 네. 별 입장에서는 좀 싫은 존재. 우리 만약에 가다가 저런 사람 많은 곳에서 아무나랑 악수하고 포옹하고 냄새 맡고 못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못하는 걸 더 예민한 개라는 동물한테 자꾸 바라는 거예요. 소심하고 불안한 아이들한테는 긴장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공격적인 모습을 한번 딱 보이니까 그동안 내재됐던 것들이 폭발되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힘든 게 우리 집 개는 착해요 하면서 막 친구 친구 하면서 데리고 오면 근데 이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얘 물어요. 저도 그래요. 얘 사고 나요. 오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별이 다른 강아지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엎드려서 네, 자세히 낮춰요. 설쌤은 다른 개를 마주할 때 보였던 별이의 모습 중 특히 이 낮은 자세에 주목했는데요. 안 돼! 만나게 하지 마세요. 이거 사냥 본능이에요. 아, 사냥 본능이요? 그런 것 같아. 사냥 본능이에요. 사냥 본능에 의해서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런 본능적인 행동들은 교육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고 보호자를 따라오게 하고 보호자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별이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리더십. 하지만 원님은 산책할 때 흥분한 별이에게 끌려가기 바빴는데요. 지금 보면 어머님은 컨트롤이 안 되시잖아요. 힘이. 열심히 하시는데 잘하고 계시거든요. 자세나 이런 게 좋아요. 무게중심을 뒤로 하고 그럼에도 얘가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우리가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 심각도가 절대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정도의 공격성과 흥분도를 보이고 있어요. 법적으로 진돗개는 입마개를 해야 되는 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혹시라도 좀 자신이 없으면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입마개를 씌워야 돼요. 입마개를 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보일 때는 분명히 방어적 공격성의 모습이 나왔다면 우리가 동물에 대한 공격성을 봤을 땐 사냥 본능 공격성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동물에 대해서는 방어적 공격성이 아닌 사냥을 위한 공격적 공격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머릿속에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보다 작은 동물을 봤을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치료가 아니라 관리적인 교육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한 산책 교육을 위해 먼저 산책줄은 적은 힘으로도 보호자가 리드하기 쉬운 앞부리 하네스로 교체.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입마개 착용도 잊지 말아야겠죠. 그럼 별이의 동물 공격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지 산책 교육을 통해 함께 배워볼까요? 우선은 가장 먼저 다른 강아지들을 보고 흥분하기 때문에 보호자 리더십이 되게 중요해요. 지나가려고 해도,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해도 보호자의 몸짓에 조금 더 집중하고 내가 보호자분을 따라다녀야지만 즐겁게 산책을 할 수 있구나를 조금 인식시켜보고 싶거든요. 180도 턴을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건데 우리의 몸짓에 집중하고 몸짓이 신호가 될 거예요. 별이가 다른 개를 봤을 때 바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가장 필요한 보호자의 리더십 직접 옳지. 몸으로 보여줍니다. 네, 좋아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180도 턴이 몸에 익도록 반복, 또 반복.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지금 이렇게 도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다가 바로 돌아보세요. 바로? 네. 강아지를 발견했을 때를 대비해 오케이. 민첩함도 옳지. 중요하겠죠? 이번엔 어머님이 직접 해볼 차례. 유독 별이에게 끌려다니곤 하셨죠. 싼데 뭐. 아니요. 그냥 가세요. 가자. 가자. 산책을 주도하는 것이 별이가 아닌 보호자란 사실을 알려주세요. 슬슬 짜증이 나는 모양인데 그래도 교육은 멈출 수 없겠죠? 땡깡부리죠? Nope. 아니요, 그냥 가자 하면서 그냥 가세요. 네, 좋아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동안 별이는 이게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기다려주고 그런 행동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막 불쌍해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특히 문제 상황에서는 그냥 가자 하고 가버려야 돼요. 너무 세게는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줄 잡아보니까 어때요? 땡기는 게 더 나아요. 훨씬 낫죠? 강아지만 봤다 하면 무섭게 짖어대며 공격성을 보였던 별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실전에 앞서 알아본 별이의 사냥 본능. 한치의 고민도 없이 인형인데도 바로 달려드는데요. 밖에서 만나면 완전 사냥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적 계속 하잖아요, 목적. 아. 급소를 노리는 걸 보니 아유, 무섭네요, 무서워. 먼저 강아지 인형으로 교육을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가 180도 턴을 배웠잖아요. 네. 가다가 저 개를 보고 인형을 보고 몸짓이 변할 거예요. 몸이 경직되고 갑자기 조금 낮아진다거나 앞으로 줄을 끌으면서 딱 끄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때 180도 턴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네네네. 가자. 천천히 갈 거예요. 아주 천천히. 인형에 가까워지자 됐어요. 몸을 지금. 숙이며 사냥 자세를 취하는 녀석. 지금. 기다리세요. 도세요. 도세요. 네, 그냥 가세요. 가세요. 괜찮아요. 네. 인형일 뿐인데도 돌아서는 걸 힘들어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거리를 조금씩 좁혀 나가 볼 거예요. 본능이기에 더욱 어려울 지금의 교육. 아, 이래. 사냥 본능 발동하기 전에 다른 자. 개한테도 재빨리 돌아서게 하는 것이 포인트. 아셨죠? 네. 가자. 가자. 네, 이렇게 아빠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유, 잘했어. 조금 더 빨라지고 잘했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봐도. 아유, 잘했어.
자, 그럼 자극을 좀 더 높여볼까요? 가자, 가자, 가자. 인형을 가자. 움직여서 별이의 사냥 본능을 더욱 부추겨보는데요. 가자, 가자. 움직이는 인형을 보고도 보호자를 따라 돌아서서 지나치면 성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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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잡았네. 옳지. 야, 정말 잘 참아냈죠? 굿! 야, 우리 그래 똑똑하구나. 어휴, 똑똑해라. 자, 이번엔 어머님 차례. 아, 그런데 이 녀석 잘하다가 또 왜 이럴까요? 반대쪽으로 서 제가. 아니, 입마개 했으니까 괜찮아요. 처음 몰라보네. 이거 계속 반복하면 고집이 좀 떨어지는 순간 아 그냥 엄마 아빠 따라가야 되는구나 엄마 아빠 언니 따라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자기가 풀 수 있을 거라는 고집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 반복 교육을 통해 드디어 인형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어머님을 따라 순순히 돌아서서 지나가는 별이. 아주 깔끔하죠? 오, 오, 좋아, 좋아. 거의 100점! 좋아, 좋아. 거의 100점! 별이야, 실전에서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 잘할 수 있지? 여기서 잠깐! 새나대에서만 볼 수 있는, 안 보면 평생 후회할 새나의 꿀팁은 오늘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본방사수! 산책 중 강아지만 만나면 통제불능이 되었던 녀석. 사전 촬영 당시 만났던 토리가 별이의 마지막 교육을 위해 산책 도우미로 나서주었는데요. 토리야, 고마워. 이제 마지막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친구 토리가 와서 도와주니까 평행 산책을 해볼 건데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대각선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아, 네. 반대편에서 서로를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연습부터 해볼 텐데요. 네,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거리가 가까워지자마자 토리에게 달려드는 별이. 이럴 땐 무리하게 다가가지 말고 잠시 멀어졌다가 흥분이 가라앉으면 서로 만나는 교차 지점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해줍니다. 이리.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이리. 한 발자국씩만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한 발자국씩만. 조금씩 서로와의 거리를 좁혀가는 두 강아지. 별이도 많이 차분해졌는데요. 이제 완전 평행으로 가볼게요. 출발. 이번엔 같은 출발선에서부터 서로를 마주보며 산책을 이어가 봅니다. 가자. 아이고 잘하네. 다른 개한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별이.